안녕하세요. 5월 중순이네요, 벌써. 5월 중순이 되면 우리 설날은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꽃볼도 크고요, 잎도 굉장히 이쁩니다. 넓적넓적해요. 이게 학원에서 가져오면은 이 모양은 아니죠. 월동을 한 건데요. 월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쁜 곳을 보시려면 분주를 시켜야 돼요. 학원에서는 포트채 갖고 오면 뭐 어디다 옮겨서 심기도 하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시키셔서 한번 심어보세요. 지금 심는 거는요, 구근을 키우는 목적인 분주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이 지금 흙이 전부 개수는 물론 잘 되지만 영향이 많아요. 많은 흙에다 심은 거예요. 이 부근들 꽃 보고 나면은 거름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위에다가 마사를 이렇게 까세요. 그러면은 심기가 좀 쉽습니다. 모종이 딸려 올라오질 않아요. 심어 놓으면은. 저는 이게 부근이 완전히 큰 거는 홍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돌아보내서 보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꽃피면 이쁘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월동시키고 봄에 촉이 올라오죠. 토종 붓꽃인데요. 연보라색 너무 이쁘잖아요. 역시 세포도 사가지고 분주시킨 건데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분주가 중요하더라고요. 외성 창포인데요. 역시 분주해가지고요. 꽃이 이쁘게 폈어요. 분주하는 거는 개체 수도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분주를 해놔야지 모체 자체도 건강하고 떨어져 나온 애도 건강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포트에 세 개씩 쪼개서 심은 겁니다. 이거 다 월동된 거예요. 저면 아이리스도 제가 계속 여기다 내비두고 분주를 안 시켰죠. 근데 저번 영상에 나갔지만 처음 시켜봤어요, 분주를. 근데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이제 많이 번지겠죠, 더 많이. 꽃은 비가 와서 안 예쁜데요. 분주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